세욱동욱 선생님입니다. 제가 이 레슨을 통해서 저희 회원님들 정타율 두 배를 향상시켜드렸습니다. 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골프의 스윙에 카테고리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? 필수 타격 능력이라고 그랬죠? 너는 그냥 해가지고 쫙쫙 소리를 낸다? 라는 이 타격을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막 오른손으로 후려 치세요? 아니면 쳐서 박으세요? 막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? 거기에서도 굉장히 실력차를 보여주거든요. 그때 자세히 보면 유독 탑핑을 치는 분들은 이 가슴에 있는 흉골, 어깨선하고 연결되는 이 흉골이 공보다 한참 들려있는 경우가 많고요. 또 뒷땅을 많이 치시는 분들은 치는 순간에라도 이 공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파스처가 들썩이는 분들은 좋은 샷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려치기를 할 때 어떻게든 흉골이 공을 본다고 하면 진짜 신기하게 공이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볼 때는 본 것과 진짜 쳐지는 것이 반응이 다를 때 너무 화가 나잖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골프 스윙에 있어서의 눈을 이 머리에 달린 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. 왜? 만약에 이 양팔이 머리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것도 말이 될 거예요. 근데 분명히 나는 눈을 보고 있고 눈에서부터 흉골선까지 벌써 이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조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. 좀 생각을 바꿔서 나는 지금 공을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 흉골이 공을 보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신기할 정도로 정타가 잘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것만 드리면 또 옥선생이 아니잖아요. 이상해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은 잘 맞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당겨지고 오른쪽으로 밀리고 이런 이제 공이 나와요. 이제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틀 전에 딱 그 영상 올렸는데 또 이틀 후에 이 영상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께 다 된다는 가정하에 드리느냐? 아니. 저한테 직접 오는 분들은요. 이거 될 때까지 그 다음 거 드리지도 않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. 이 흉골의 역할이요. 공을 보는 각도를 정하는 건 첫 번째입니다. 그런데 그걸 제가 설명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딱 놓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그렇죠? 이 각도가 맞느냐. 근데 이번에는 이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. 이 흉골 점이라는 게 찍히면 제가 그냥 우통이라도 벗고 있다 점을 크게 검정색으로 찍고 싶지만 이 어깨선하고 연결되는 이 흉골 점, 이 흉골의 점은 눈이에요. 그래서 골프 스윙은 왼눈입니다. 왼눈. 딱 이 눈이 공을 보는 거예요. 옥 선생은 그래서 뭐 좌시냐, 무슨 뭐 우시냐, 내 주시가 뭐냐 해서 좌시냐, 우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따지질 않는 거예요. 왜? 어차피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그걸 왜 따지고 있냐는 거죠. 바로 우리는 왕눈이 그냥 딱 가슴에 박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여기에서 레이저 광선을 쏴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딱 그립을 잡았을 때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어깨는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. 분명히 딱 이렇게 있을 때는 딱 합장을 하면 그냥 공을 볼 수 있는데 얘 오른손이 내려가면서 그립을 잡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딱 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내 흉골의 레이저가 왼쪽으로 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그걸 배우지 않은 분들은 딱 여기서 그립을 잡게 되면 어깨가 틀어지면서 흉골이 이 공을 봐야 되는 게 이쪽을 보게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어퍼 때린다거나 뭐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그런 게 나오는데 흉골 정렬을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. 처음에는 이 각도로 보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 내 등 각도를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흉골의 눈이 레이저를 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딱 잡으면 왼쪽을 향하게 되니까 이걸 틀어서 공을 향하는 정도로 맞춰줘야 됩니다. 제가 그걸 맞추게 하기 위해서 전에 여러분께 재밌는 레슨을 드린 적이 있어요. 필드에서 공이 너무 안 맞아. 자꾸 탑핑이나.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? 수도꼭지.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? 근데 흉골을 생각하게 하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연결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 본다고 딱 하세요. 왼쪽 눈으로 왼쪽 뺨으로 공을 본다고 하세요. 그러면 틀어져 있던 흉골이 이렇게 오니까 강제로 정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레슨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게 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흉골을 딱 맞추게 되면 저는 지금 흉골이 공보다 앞쪽에 와 있는 거 이쪽으로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.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딱 틀면 오, 와 몸이 완전 틀어진 것 같은데 흉골에서 나가는 광선은
공을 향하고 있네? 이게 완벽한 셋업이에요.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샷을 치건 간에 방향이건 그리고 정타율이건 그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좋아, 뭐 이병옥이가 이렇게 밑을 보라고 했어. 근데 이미 여러분 왼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타를 친다 하더라도 공이 깎이고 당겨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과 정타예요, 방향 말고. 정타를 위해서는 이 흉골이 공을 보고 있는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정타에 이어서 방향성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틀어져 있는 이 흉골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이게 흉골이겠는데? 그럼 완전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으로 될 때까지 돌려주는 거예요. 흉골. 그래서 흉골 레이저를 쏴준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윙으로 공을 치면 정타와 그리고 방향성이 일정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. 단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거지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죠. 뭐 사실은 골프 방향은 옥 선생의 골프 철학은 이렇게 됐어도 완전히 열려 있어도 내가 그냥 페이스를 이쪽으로 보낼 수만 있으면 똑바로 칠 수 있다는 주의예요. 그런데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꼭 제 스윙만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. 컨벤셔널 스윙을 따라하고도 있으니까 그 셋업에 대한 정의를 드리는 겁니다. 여기에서 일단 흉골 각도를 맞춰라. 그리고 흉골이 왼쪽에 보고 있으면 흉골을 레이저를 쏴서 공 위에다 올려놔라. 그래서 삑 빨간불을 쐈을 때 공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. 그럼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막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정상적인 셋업이다. 그렇게 하고 가서 샷을 하게 되면 인아웃 스윙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. 또 하나, 이 레이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맨날 어퍼 때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퍼 때려요.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. 흉골을 올려놨는데도 어퍼 때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내 흉골 레이저를 이 공 뒤쪽으로 쏘게 합니다. 그러면 완전히 더 틀어져 있는 것 같죠?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왜? 나가면서 어퍼 때리는 분들은 그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. 흉골 레이저가 지금 오른쪽에 쏘고 있거든요. 그럼 그 상태에서 나가더라도 공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계속 치는데 왜 저는 옥 선생님 흉골 레이저를 쐈는데 자꾸 왜 공이 덜 맞죠? 제가 뻘떡뻘떡 일어나서 그런가요? 아니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레이저가 실제로 여러분 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 앞쪽을 보고 있을 때 공과 공보다 위쪽을 보고 있으면 자꾸 탑볼이 나고 공보다 아래쪽을 치면 보고 있으면 뒷땅이 나요.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지 말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등각도를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. 나는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쳤더니 일단 계속 탑볼이 났어, 이렇게.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. 흉골 레이저를 더 아래쪽으로 쏴줘야 돼요. 그러면 공을 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분명히 공을 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쪽으로 쏴진다면 이쪽이 좀 쏴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 공을 쏘지 말고 이쪽을 쏜다라고 생각을 해야 공이 조준이 된다라는 거. 그 오조준 방법. 너무 숙인 것 같은데? 이런 느낌에서 공을 쳐보면 정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쳤는데 난 정상적으로 친 것 같은데 왜 자꾸 왼쪽으로 가요? 하면 여러분들이 흉골 레이저가 공보다 앞쪽에 나가 있기 때문에 공 뒤쪽으로 쏴준다는 느낌을 갖고 그 다음 더 숙인다는 느낌을 갖고 여기에서 그냥 치면 정타와 드로우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셋업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서잖아요? 그러면 틀린 경우가 진짜 많아요. 오히려.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정말 이것저것 다 겁나면 그냥 여기다 레이저만 삑 쏘고 딱 숙이고 딱 맞춰서 그냥 후려버리면 얘는 정타치기가 진짜 좋습니다.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의 몸의 어떤 습관과 와 이거는 정말 와 최고의 레슨입니다.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